정글의 법칙인 히말라야, 지난 이야기. 그래도 어느 정도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구석구석이 열매라든가 뭔가 있는 곳에 데려다 줄 줄 알았어요. 사냥할 건 없고 우리도 사냥할 건 많고. 사방천지 도사르고 있는 맹수의 공포 때문에 하루 종일 땡볕에서 집공사까지 했더니 결국 무쇠체력 병만족장도 지칠 대로 지치고 마는데. 먹어보라고는 새우, 물고기, 송사리 험하는 거 그거 없어요. 열매? 베리처럼 조그만한 거. 그게 간에 기별이 가요. 아침 사냥 실패. 알아서 바뀌게. 미니어처다, 미니어처. 점심 사냥도 실패. 병만족을 둘러싼 배고픔의 공포. 뉴질랜드 표하고는 다르게 먹을 게 전혀 없죠. 사냥 천국 먹방 퍼레이드의 뉴질랜드.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.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. 이 주위의 환경을 모든 활용을 해서 우리는 살아남아야지. 우리 스스로. 야생동물들도 그렇잖아요. 없으면 점점 진짜 강원도 산골 민가까지 내려와서 밭에서 고구마 캐먹고 그리고 다시 올라간 거죠. 우리가 그 야생동물이 된 것 같아요. 배고픔이라는 바르디아의 복병 앞에서 병만족장이 내린 특단의 조치. 우리가 원칙을 벗어나는 거 아닌가? 우리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. 이것도 또한 생존의 방식이고. 병만족이요, 굶주림이 싫다면 바르디아의 야생동물이 되어라. 과연 새로운 생존 방식은 병만족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?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야 우진아, 네. 도저히 안 되겠다. 어떻게? 우리 올 때 네. 이 근처에 네. 민가 있었잖아. 네. 우리 갈라파고스 때도 도저히 먹을 거 없어가지고 네. 그 민가 가서 네. 부탁을 했잖아. 네. 오케이. 봐봐 이거 오렌지야 이거. 아유. 지금 왜 너무 배고파서. 그러니까 그래. 이곳에서 살아남는 거. 내가 고기 나름대로 잡아볼게. 고기 우리가 또 해서 준비해서 나름대로 잡아볼 테니까 우진이하고 지은이하고 저기 뭐냐 혜성이하고 셋이 좀 갔다 와. 바나나 나 조금 바나나? 돌아다녀볼까? 아니 어찌됐든 제작진한테 도움 안 받고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우리 생존이니까. 일단 근데 뭐 이건 도저히 안 돼. 먹고 오지 마라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방송 통해서 보십시오. 나름 후회 볼 테니까. 알겠어요. 갔다 올게요. 선블럭 없어? 손에도 발라야 돼, 손에도. 바르고. 발라서 이거? 이게 좀 시원해서. 이거 괜찮은 것 같아. 좀 시원해요. 됐어. 팔이 없었는데 살다 어디 갔네. 이쪽 밑에는 좀 물 보인 데가 있나? 뭐 나올 만한데? 고기도 잡고. 아, 아까 그 새, 그 닭같이 생긴 거 걸리면 참 좋을 텐데. 근데 지금 이 체력으로는 도저히 못하죠. 그죠. 막상 보면 뛰겠다. 눈앞에 있으면. 바로 앞에 있으면 진짜 순간 당황해서 뛸 수 있을 텐데. 요구파네, 족장님. 아, 진짜 배고프다, 이제. 아, 근데 또 막 가니까 아, 계속 꼬르륵 끓여. 진짜. 정글에 보시면 파인애플 먹을 때가 진짜 맛있어 보였는데. 저 바나나는 많이 먹을 수 있겠지 했는데 하나도 없구나. 근데 진짜 여태까지 정글의 법칙 가면서 다들 그렇잖아. 정글, 뭐 열대 우림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과일, 뭐 바나나, 파인애플. 진짜 보기 힘들어. 아 진짜? 응, 봐도 안 익은 거고 진짜 바나나는 마트에서 사 먹는 게 제일 맛있어. 진짜.